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안녕하십니까.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 여러분, 먼저 달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이 물론 이야기를 풀면 굉장히 많겠지만 잠깐 뛰어넘어서 주변 분들의 반응은 또 다르잖아요. 출산하고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막상 친척들에게 보이거나 주변인에게 우리가 낳은 쌍둥이에요 라고 보였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었나요? 한번 예식장을 갔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빠 회사 직원이었는데 아 이름도 기억이 나네 화가 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옆에서 같이 밥 먹게 되는데 수아한테 잘하라고. 수아도 되게 근데 이쁘게 입혀갔거든요. 잘해야 된다고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식 우리가 잘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수아는 입양을 하고 얘네는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잘하라는 거랬지. 근데 왜 그걸 당신 염려를 하냐고. 친하지도 않은데 에 뭐 과자라도 한 봉지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그럴 만큼 저기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는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만 재밌게 살면 되지. 수한테 잘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주는 말이었어요. 염려. 그죠? 나는 입양했다고 하지만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차별 없이 잘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나는 정말 그렇게 인정해요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웃겨. 입양의 결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위한다고 해주는 말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듣기 싫잖아요. 이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첫사랑 때문에 수아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데 거기다 대고 수아한테 잘해야 돼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게 되게 생뚱맞은. 아니 그걸 왜 충고라고 해. 혹시 내가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서 내가 입양한 자녀랑 출생한 자녀 중에 출산한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수아한테 잘해 그러면 아 참 나 정신 차려야지 이럴 텐데 수아에 대한 마음이 정말 애틋한데 수아한테 잘해 그러니까 주소가 잘못된 거죠. 그치. 그거는 그렇죠. 너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에는 다들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이제 그 동네에서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족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우린 큰아이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 이래서 우리가 입양톡 방송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놀래면서 그분이 63인가 65세 되셨는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이 둘이서 산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입양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 우리도 예전에 입양하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돼서 그때 결정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보면 혹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환경이나 TV 드라마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게 보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최근에 무서운 추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힐링 캠프인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신혜라 씨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입양 이야기를 한참 하셨는데 그때 MC를 보셨던 이경규 씨가 짓궂게 되게 돌직구적인 질문을 마구 던졌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재산 많으시잖아요. 그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뭐 이런 류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아? 진짜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입양을 신청하고 아이를 기다리던 중.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되게 좋은 입양 문화를 봐서 입양도 자녀를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대답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러고 들었어요. 뭐라고 하나 보자. 궁금한 거야. 나도 내 안에 그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똑같나? 유산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 그만큼 똑같나? 나중에 야. 애 진짜 차별하지 않나?
진짜 결이 같은가? 이게 저는 나아보지 않았잖아요. 나아보지 않고 첫 아이 입양을 준비하고 있고 입양에 굉장히 열린 마음이었는데도 이경규 씨가 그 질문을 하는데 아유 질문 독하다 싶으면서도 듣는 내 자신이 초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 저한테 좀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해가 돼요. 맞아요. 옛날에는 막 화가 났다고 치면 지금은 돌이켜서 야 너도 입양 준비하려고 한참 진행 중일 때도 그런 질문들 다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었을 때잖아. 근데 심지어 입양이라는 테마가 인생에 한 번이라도 삐집고 들어온 적이 없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편견과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가 점점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뭐 대답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웃기잖아요. 저 웃기는 이야기를 했나 싶은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궁금한 거죠. 그게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보통의 네, 보편적인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입양 부모님들이 더 많은 예방 주사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도. 우리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도 그때 이런 생각이었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당당하게 우리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병 톡 사랑 톡 사랑 톡 톡 톡 그때 이경규 씨가 그래서 그렇게 돌직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신혜라 씨의 반응이었어요.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웃으시면서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냐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산한 아이와 입양한 자녀와 키우면서 다르지 않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데 저는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갓난아이 데리고 왔거든요. 갓난아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 입양부모는 낳은 거나 정말 똑같아요. 아. 자꾸 저보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좀 큰 아이들 연장아 입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받아야 되고 신생아를 입양한 입양부모는 똑같아요. 맞아.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너무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 네, 진짜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베네치스 못 봤지만 옹알이 하고 첫 병기에 앉아서 똥 한 번 쌌다고 내가 얼마나 그럼요 그럼요 난리를 치고 얘가 처음으로 나한테 걸어와서 안길 때 막 엄마라고 처음 말해줬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거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얘랑 애착을 쌓았는데 걔를 그걸 다 봤는데 어떻게 내가 입양했다고 낳은 자식과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입양을 해서 레아를 키우면서 아 그때 신혜아 씨 그 얘기한 거구나. 이거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맞아. 모른다고. 경험해봐야 아는 게 그러게요. 있긴 있어요.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더 크게 입양 톡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말고 힘있게 다시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그러면 그때 예식장에서 어이없는 말씀 해주셨던 분 말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입양 가족들 중에서 해주셨던 반응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반응들이 있을까요? 아, 캠프 다니면서 지난해인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있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입양 부모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게 입양 자녀와 친생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입양만 한 명씩 했던 분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저같이 뭐 입양 후 출산을 하든가 출산 후 입양을 하든가 그러면 그 마음이 같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뭐가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애가 셋인 집이건 뭐 하나인 집이건 입양이든 출산이든 그 아이로 인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등 돌려서
언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 저분도 캠프를 오래 다니시고 10여 년 넘게 이렇게 알아왔는데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또 편견은 아니지만 수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제 저희가 쌍둥이를 낳고 아빠 엄마 애 하나씩 안고 가면 이제 수아는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아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항상 수아를 먼저 안아주세요. 의식적으로 무식적으로 짐도 많고 애 하나씩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애 먼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시고 아유 우리 강아지 왔냐고 수아를 안고 들어가서 얘를 이제 다독여서 내려놓고 쌍둥이 이렇게 받으러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마음도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컸는데도 아유 우리 강아지 하면서 할머니보다 더 커진 수아 먼저 엉덩이 도닥도닥 해주시고 너무 좋죠. 감사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수아 엄마가 큰딸이고 수아가 첫 외손녀다 보니까 그 사랑이 아마 더 지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 뭐 누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아기부터 받아줄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변함없이 십수년간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누구한테 교육받지도 않으셨는데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아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더 잘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첫 아이에 대한 그 사랑 그거가 지극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예인데 아들이 두 명이잖아요. 저희 첫 번째 아들은 소위 말하는 장손인 거예요. 큰아들의 큰아들의 큰아들.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우리 둘째는 그냥 둘째 아들 그리고 입양한 아들 해서 처음에는 그닥 반기지 않으셨는데 이 아이가 사랑받을 예쁜 짓을 하니까 지금은 예서가 최고예요. 저희 시어른들 예 제일 이쁜 말 많이 하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무조건 예서. 근데 저희 큰아들은 좀 무뚝뚝하거든요.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때도 그냥 무뚝뚝 크게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근데 예서는 워낙 예쁜 말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아들. 예쁜 받을 짓을 하면 또 예쁜가 봐요. 우리 쌍둥이들은 편식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수아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부엌에서 뭐 있으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간봐주고 맛있다 해주고 너무 맛있다 막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더 예쁜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쁜 받는. 그냥 들어도 예쁘다. 간봐주고 맛있다 그러네. 싸달라 그러고. 싸달라 그러고. 엄마 거 맛없다 그러고. 아우 예쁘다. 그것도 우와.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늘어지잖아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좀 이경규 씨 같은 돌직구일 수도 있어요. 종종 뜻하지 않게 훅 들어오듯이 이상한 말씀들도 하시고 복잡한 시선으로도 봐주시고 그러면 혹시 본인께서 입양을 미룰 걸 그랬나? 아니면 출산을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입양을 하고 후회했던 적이 수아 아기 때 엄청 많았던 게 좀 더 일찍 할 걸, 이 좋은 걸 내가 그 마음고생하면서 이 좋은 걸 다이어트도 절로 되고 한 달 만에 애 오고 한 달 만에 5kg가 빠지는 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수영을 해도 안 되고 굶어도 안 되고 그랬던 것들이 5kg가 애 키우느라 육아 때문에 그쵸 그쵸 이 좋은 걸 좀 빨리 할 걸. 아 지금도 이렇게 주변에 임신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이 먹기 전에 해보라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젊을 때 애를 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후회를 한 거지. 아, 좀 더 미룰 걸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쌍둥이 낳은 것도 뭐 그냥 한번 했는데 확 돼서 감사히 받은 거고 지금 너무 감사해요. 세 딸이 있다는 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입양을 준비하시는 예비 입양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난임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원인이 분명한 난임이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불분명한 경우에 혹시 내가 입양을 했다가 곧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아 나도 확신이 안 서는데 내가 편견을 가진 사람인 걸 어떡하지?
차별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수아맘이 옆에 있으면 언니 진짜 괜찮아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 나는 애 갖고 싶어서 입양하고 싶은데 애 낳을까 봐 걱정돼요. 나중에 그거 복잡해질까 봐 걱정돼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수아 먼저 생각하고 저 아이가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래도 그 그렇지. 3년이라는 시간을 애를 키웠고 난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내가 쌍둥이 말고 얘를 혼내는데 얘가 욱해서 엄마는 나를 입양해서 또 혼내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임신했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 초반에. 그래. 근데 아이랑 정말 유착관계가 잘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미뤘던 것들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늦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지 아이를 입양해서 후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10년을 이제 키우셨잖아요. 키우면서 진짜 그 임신했을 때 가지셨던 고민들 혹시 싸울 때 하늘나라랑 수아랑 그런 문제로 수아가 많이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지 입양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냥 자매들 싸우는 거 언니가 이랬잖아 언니가 내 거 가져갔잖아 뭐 혹시라도 뭐 싸우다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언니 엄마 아~ 아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오면은 대차게 몰래 해야지 방법을 써야지 하는데 격하게 싸우더라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은 혹시 원래 첫째 딸과 엄마는 투닥투닥 친구처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엄마와의 감정이 살짝 격해졌을 때 수아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그런 건 없었나요? 근데 수아 이렇게 같은 양띠 모임 친구들 보면은 그러게 나를 왜 입양했어? 그런 친구도 있대요. 근데 그것 또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뱉어도. 맞아. 그러고선 또 엄마는 아직 상처가 돼가 있는데 진우 와서 이제 해 거는 거지 마음 풀렸다고. 그런 것들조차도 괜찮은데 수아는 그렇다고 저기를 하진 않네.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가 어떤 때는 이제 언니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언니가 내 거 뭐 만졌어. 그렇게 말하면 그럼 제가 묻죠. 그럼 언니 어떡하지? 그럼 언니 그냥 내보내버려. 그래? 어머. 그럼 네가 언니 하려고. 응.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저 언니 없으면 내가 그냥 언니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복잡하게 뭐 언니 입양 안 했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랑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대하듯이 자기들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냥 입양 캠프가 있고 이제 언니 친구들이 입양 친구 언니들이 집에 놀러 오고 그게 다른 거구나 그거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가졌었던 편견인데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입양한 그 손주가 너무 예쁜데 정말 예뻐하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을 만나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면서 너희가 나면 얼마나 예쁜 줄 아느냐 그 아이보다 더 예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그런 편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경험을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우리 입양 가정들은 그 이야기를 막상 들으면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인 것도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한테 좀 결이 다른 시선으로 보시면서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생각해보면 곱씹을수록 아파. 아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훅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딱 당했을 때는 되게 힘들고 아프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양이 사랑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라는 게 흔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인간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상처받았다고 앵앵거릴 수도 없고 상처 주지 말라고 맨날 외칠 수도 없고 방법은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한번 상처가 왔으면 이걸로 내가 조금 더 상처를 아물릴 수 있는 딱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 단계거든요. 여전히 좀 나에게 힘든 말씀을 하시면 막상 그 순간에는 되게 막 머릿속에 떠나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지? 하긴 어떻게 복수를 해주지?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지만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남는 생각은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분들한테 입양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겠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들더라고요. 네.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그렇지. 그걸로 한 번만 더. 시작. 시작. 알겠어.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좀 재밌는 버전 없겠냐? 마지막.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재밌다. 오늘 입양하고 출산하신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다른 입양 가족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입양을 망설이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늦으면 더 많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수아를 입양하고 제가 후회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처럼 좀 더 일찍 할 걸 하는 그런 후회 남기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열고 빨리 하시면 더 행복한 시간들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남편도 안 되고 내 통장에 잔고도 안 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아이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다 아이를 안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때는 통장 잔고도 많았고 남편도 괜찮았지만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아가 와서 더 행복했다. 근데 지금은 네. 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도 없고 남편도 조금 걱정이죠. 그러나 딸이 셋이어서 행복하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설렜어요. 이거 방송하려고 그랬나 봐요. 등에 담까지 와서 지금 약 먹고 앉아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래. 결혼 전부터 얘기를 꺼내서 지금 수아의 성장 과정까지 하나의 그냥 추억의 앨범을 보는 것 같고 입양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제 위주로 이제 한 거잖아요. 오늘 그동안 제가 몰랐고 또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도 좀 많이 느꼈고요. 또 남자가 얼마나 무심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같았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더 동질감. 이게 이제 방송이 저희가 그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료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부끄러워지네.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입양톡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될 때마다 새로운 거를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도 달달이님의 이야기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아이를 낳아본 엄마의 마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수아맘께서 그 출산하러 들어가실 때 수아 엄마 생각나고 수아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씀 하실 때 그게 너무 오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만약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러 들어간다면 그러면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동안 조금 감정이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의 그 수아맘에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낳은 자식 너무 예쁜 것처럼 입양한 자식도 똑같이 예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특이한 사항 하나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입양 가족 혹시 주변에 계시면 그냥 똑같이 자녀 많아서 다복해서 좋으시네요.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축복의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방송 듣고 우리 이제 수아가 중학생이니까 수아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댓글 소개할 때 수아의 답변을 좀 소개하는 그런 콘을 그것도 괜찮네요. 되게 좋네요. 네, 수아에게 직접. 그러니까 제가 미리 수아에게 뭘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빠니까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네. 묻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춘기 10대한테 궁금한 이야기. 어,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전에 그 저희가 이제 입양 가족들 모임에 이렇게 갔었을 때, 거긴 다 두 살, 세 살 뭐 그런 엄마들이 대부분 많이,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셨는데, 수아하고 수아 친구 중학교 1학년 두 명을 세워놓기만 해도 이분들이 그냥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얼굴하고 키만 보고도 너무 잘 컸다고. 키 보고. 네, 그냥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미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보편적인 사람으로 서 있는 것만 해도 감격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시간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네.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수아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입양 후 출산 시리즈 두 번째 100만 볼트의 아우라, 청와대에 계신 분은 아주 그 아우라가 꺼졌어요. 자, 아우라를 뽐내는 우리 수아 엄마를 모시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출연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어떡해? 네, 입양톡 게스트 사상 처음으로 출연료가 나갑니다. 어떡해? 달달이님 개인 출연. 어, 저번에 제가 어디 가서 사회를 보고 그 사례비를 받았는데 주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이건 공적인 금액으로. 네. 아. 한턱사 한턱사 네. 가시죠.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수아 엄마에게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좋다. 24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2016년 한마음 대동제 참석자 여러분, 배현이 어린이 그리고 정수와 친구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입양톡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 광고 1.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입양하면 우리 입양톡이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지금이요. 입양톡 광고 2.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입양톡 사랑톡 톡톡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오 재밌다. 입양 가족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입니다. 다음 방송은 특별 게스트입니다. 모두 엄청 반가우실 거예요. 단독 앨범을 준비하시느라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입양톡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쌈지 아빠. 우와. 쌈지 아빠 궁금하시죠? 네. 쌈지 아빠 모셔서 최근 근황과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10대 때 이야기, 아직 못한 그분의 입양 스토리를 찬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오시면 여기서 노래도 들려주시나요? 아유, 그럼요. 네. 자,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